한류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이 고음미술, 고음문화는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마 역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동에 있는 문화재 매매업,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매매 고음미술 매매업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미술과 화랑, 그리고 지필묵, 표구, 공예가 있는데 앤틱 페어를 일부러 준비를 했고 2부는 NFT, 비디오 아트, 청년 작가전, 3부는 차와 공예를 공예 박람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